뉴시스 2024년도 7월 25일자 기사네요. 59살 해리스, 78살 트럼프는 트럼프는 과거, 나는 미래 공격 나이가 죽은 채 공격하네요. 너무 늙었다 이거죠. 핵심 지지 세력 흑인 여성 상대 대선 공약 제시. 트럼프가 우리 아이들 가족 미래를 위협한다. 카멜라 해리스 미 부통령이 24일 현지 시간 가장 강력한 민주당 지지 세력인 흑인 여성들을 향해 도널드 트럼프 전미 대통령이 아동과 가족 및 미래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고 미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운집한 수천 명의 청중들에게 트럼프의 공약을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 우리 미래에 대한 직접적 공격으로 규정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흑인 여대생 클럽인 제타파이 베타 총회에서 연설하면서 이번 대선이 나라의 비전에 대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비전은 의료 보호 확대, 인슐린 등 처방약 가격 인하, 아동 빈곤 감소, 노동자를 돕는 경제 구축 등 바이든 정부의 최대 업적을 개성한다고 선언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어 트럼프의 비전이 의료 지원을 삭감하고 교육부를 폐지하고 유아교육 지원 정책을 제거함으로써 미국을 암흑기로 되돌릴 것이라는 것 대비했다. 흑인 여성 클럽 알파카파 알파의 일원인 해리스 부통령은 흑인 여성들로 가득한 총회의장에서 이들 극단주의자들이 우리를 퇴보시키려 하지만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우리의 비전은 미래를 위한 투쟁이며 자유를 위한 투쟁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으나 오는 11월을 트럼프를 심판하는 국민투표로 삼으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거듭 59살인 자신과 78살인 트럼프 대결은 미래와 과거의 대결이라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용하지 못하던 전략이다. 뭐, 그렇게까지. 70대면 과거인가? 바이든 대통령을 사용하지 못했던 전략이다.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뤄온 흑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다시 회복해야만 한다. 트럼프는 물가 상승 등에 실망한 젊은 흑인 유권자를 끌어들이려 시도해왔다. 전국적으로 200만 명이 넘는 흑인 여학생 클럽 회원들은 흑인 지지세를 굳히려는 해리스 전략에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바이든 대통령 후보 사퇴 이전에도 미국 내 9개 흑인 여성 여학생 클럽 모임인 디바인 나인의 회장이 대대적 선거 운동에 나설 예정이었다.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지위를 사실상 확보하면서 이들의 열정이 한층 고조돼 있다. 해리스 부통령 지지 세력인 흑인 여성들과 함께 승리라는 단체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출마 결정하는 날 수천 명으로부터 150만 달러 선거 자금을 모았다. 바이든보다 해리스가 선거 자금을 엄청 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해리스 부통령은 연설에서 선거에 너무 많은 것이 걸려 있다. 이 순간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힘을 내고 단합하고 적극 나서는 것에 의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알래스카주 휴이타운에서 온 라비트릭스 라이트는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출마가 역사적으로 중요하다며 감격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연단에 오르는 동안 모든 청중들이 기립박수 쳤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선거가 여성에게 중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가족 단위 유급 휴가 지원과 어린이 및 노인에 대한 의료 지원 강화,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 출산 사망률 감소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민주당의 핵심 공약인 연방 차원의 임신 중절 허용을 복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는 놀고 있지 않다는 공화당을 향한 경고 말로 연설을 마쳤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트럼프가 백인들이 선호하는 후보라면 아프리카계와 인도의 혼혈인 해리스는 흑인 여성들을 표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바이든이 해리스로 교체되자 해리스를 미치광이 좌파라고 맹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두고 봐야 되겠죠. 오늘 뉴시스 2024년도 7월 25일자 기사. 59살 해리스, 78살 트럼프는
과거, 나는 미래 공격. 나의 정치적 코멘트였습니다.